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1단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 스님은 매우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보내고 2학년에 와우!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에 전학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 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이 되면서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안한, 몸이 피곤하지 않은 편안한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도서반이었습니다. 책 읽기겠죠? 자, 그래서 책 읽기 반 도서반 선생님께서는 특별활동의 첫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책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책 골라서 그냥 읽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답니다. 그 책은, 와우! 아무도 아는 거였죠? 허생전이었습니다. 아마 아직 학생들은 읽어보지 않았을 건데, 매우 유명하고 좋은 책이거든요. 허생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고,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할 수 있겠죠? 즐겨 읽었던 무협지와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생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내용도 무협지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은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과 같은 책도 읽었고, 그래서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작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달랐는지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가 될수 있겠죠? 당연히. 볼까요?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다. 됐나요? 전부 다 내용일치 형태로 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썼죠.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고전과 무협지의 공통점 차이점도 나와 있죠? 출제가 될수 있고, 밑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 박지원의 글을 다리로 하여 그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고전 읽기가 글쓴이에게 준 유익함은 피와 살이 되고 재미가 있으며
뿌듯함까지 느끼게 하였다. 뭐 관련 속담으로 뻥 먹고 알 먹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단순 내용의 일치로 2학기가 됐을 때 그 시간은 없어졌고 1학기 때 읽은 것은 박지원 책이 전부였다.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허생전 덕분이다. 그렇게 내 일생을 무엇했다? 바꾸었다. 자,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자, 책 읽기에 같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제목이 의미가 맛있는 책이라는 소리는 책을 읽으며 책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하게 된다는 것. 맛은 책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의미한다. 그 다음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일생의 무엇에 비유하였다? 보약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처럼 책을 읽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무엇의 의미, 제목의 의미입니다. 되었나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책 읽기의 가치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것들이라서 읽기 생활화 방법, 독서 모임 만들기, 만들어서 책 읽기 하는 단계 보시면 되고 독서와 관련된 사자성어까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정리 내용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1번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정지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보시고 5번 보시고 6번 보시고 7번 보시고 됐나요?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윗글의 글쓴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일치죠? 2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도 내용일치입니다. 물론 이것은 글의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내용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내용일치죠? 무협지와 고전소설의 공통점. 자, 윗글에 나타난 읽기의 가치. 이것도 결국은 윗글에 나타나니까 윗글에서 뭐 해라? 찾아라. 내용일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가.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전부 다 내용일치죠. 지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전부 다 내용일치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답을 하나 이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목의 의미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11번 보실까요? 어렵지 않죠? 답은 5번이죠. 책은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다라는 거고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